4년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 터졌다. 한 유명 연예인의 사생활이 담긴 동영상이 유출된 것이다. 씨에 대한 그 연인 관계였는데 이제 헤어지고 나니까 그걸 보복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당시에 찍었었던 사진하고 동영상 이런 것들을 블로그를 올리고 이 여자를 완전히 망치겠다는 마인드로 이제 그걸 공개했던 것 같고. 진실을 폭로한다는 미명 아래 유포한 한 여자의 성관계 동영상. 인터넷은 물론 각종 언론에 실명까지 공개되면서 피해자였던 그녀는 그 어디에서도 보호받지 못했다. 십축충족 정도가 아니죠. 뭐 할 어떻게 말을 못하죠. 그 비참함이 본인은 갑자기 인생에서 갑자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섹스를 본 그런 여자가 됐는데 이제 걸어나갈 수도 없고. 그녀는 전 남자친구에 대한 소송을 시작했다. 재판 결과 동영상 유포에 대한 책임이 전 남자친구에게 있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하지만 이미 수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그녀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어디론가 숨어버렸다. 연락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사실 작년 말인가 연락이 와서 이름을 바꾸고 싶다 그랬어요. 네. 주는 사람들한테 주는 강한 인식이 있으니 그걸 딸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꾸면은 그나마 나으니까. 원치 않는 사생활이 공개된 이후 문란한 여성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사회적으로 매장된 삶을 사는 경우는 비단 유명인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다. 최근에는 일반인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이혼한 전 남편에 의해 자신의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됐다는 피해자를 만났다. 호텔에서 찍었던 이상한 남친이잖아요. 그리고 막 그 자기랑 뽀뽀하는 그 솔직히 누가 좋아하겠어요? 전 남편의 만행이 3년 넘게 계속되면서 야곱 씨는 하루도 버티기 힘든 상태가 됐다. 그 우울증 그 안 오면 막 공황장애 숨을 막 못 쉬고 불안해가지고 막 진짜 이렇게 하고 있고 한 3, 4시쯤 되면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막 그냥 이렇게. 극도의 불안 속에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그녀는 해서는 안 되는 일까지 했다. 두 번 정도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죽은 것도 안 되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이 엄청 많은 거예요. 엄청 진짜 많더라고요. 저 애기랑 또 먹고 살아야 되는데 막막해요, 솔직히. 꼭 그 누군지 진짜 꼭 잡고 싶어요, 최초 유포자를. 저 진짜 인생 완전 망친 거거든요. 이별 후 상대방에 대한 복수를 위해 사생활이 담긴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는 일명 보복성 포르노. 한 여자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인격살인. 보복성 포르노의 실태를 고발한다. 일부 연예인들의 사생활 동영상이 유출되는 사건이 있을 때마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분명한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주위에 곱지 않은 시선까지 견뎌야 하다 보니 이중, 삼중의 고통 끝에 세상과 자신을 단절시키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일반인 역시 같은 고통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헤어진 여성에게 앙심을 품고 여성의 알몸이나 속옷차림 사진은 물론 성관계 동영상까지 악의적으로 인터넷에 유포하기도 하는데 이를 리벤지 포르노, 즉 보복성 포르노라고 말합니다. 끔찍하고도 잔인한 범죄, 보복성 포르노. 그로 인해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피해자들을 어렵게 만났습니다. 딸에게 지옥보다 더한 고통이 시작된 건 딸의 동영상이 인터넷에 떠돌고 있다는 연락이 오면서부터였다. 그 저희 아이
자기의 신상이나 뭐 이런 것들 가짜 진짜 뭐 이런 거를 전부 다 올린 거예요. 녹음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그러면서 사진도 뭐 수천 장인가 진짜 엄청난 9천 장에 가까운 게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음란적인 사진도 있었고요. 딸의 영상이 올라와 있던 곳은 다름 아닌 성인 사이트. 딸의 일상적인 모습은 물론 신체 일부가 드러난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까지 적나라하게 유포돼 있는 상태. 유포자는 다름 아닌 딸의 전 남자친구였다. 보통 옷 입는 스타일 있잖아요. 스커트라 그래야 되나? 짧은 치마라고? 네. 그런 것만 입어도 성폭행 당한다 그러고 난리를 치고 네, 스키니같이 몸 싹 달라붙은 바지 같은 거요. 네. 그런 것만 해도 난리를 치고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막 상상에. 이처럼 사귈 때에도 무서운 집착을 보였던 그에게 딸이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남자는 무섭게 돌변했다고 했다. 저희 아이가 소유물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자기의 어떤 소유물. 그래서 저희 아이가 헤어지자고 안 만나려고 그러니까 계속 집착을 보이면서 앙심을 품었다 그래야 되나요? 헤어지면 사진과 동영상을 퍼뜨리겠다는 협박이 이어졌다. 딸은 두려운 나머지 그를 벗어날 수 없었다. 합의를 한 상태에 뭐 그런 동영상을 가지고 있고 사진도 있고 뭐 유포가 되면은 뭐 10년 동안 뭐 얼굴을 뭐 들고 뭐 못 살겠다는 끌고 가서 강금 강간시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본인이 다 녹화를 하고 그랬나요? 피고인인 거죠, 동영. 예, 네, 그러니까 피고인이. 그는 반복적으로 인터넷에 딸의 동영상과 신상 정보를 유포했다. 동영상이 퍼지자 딸에게는 성적으로 문란한 여자라는 주홍 글씨가 새겨졌다. 몰랐는데 그걸 보고 친구들이 알아버린 거예요. 아이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오히려. 너 악성 댓글하고 안 좋은 말들 뭐 이런 게 워낙 많이 나오니까 제가 견딜 수가 없었어요 진짜. 근데 이거는 살인보다 더한 거죠. 계속 떠돌아다니면서 고통을 주는 거죠. 피해자의 고통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뭐 그런 고통을 겪는 여자야 뭐 이미 사회적으로는 1, 2년이 아니라 평생 인격이 살인되는 셈이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상대방에 대한 처벌은 너무 가볍고 그런 경우에는 고소를 했더라도 추후에 보복을 당하지는 않을까. 이러한 고통에서 평생 고통을 받고 있고요. 악의적인 동영상 유포로 자신의 가정이 파괴됐다는 한 남자가 제작진을 찾아왔다. 그는 왈칵 울음부터 쏟아냈다. 아, 좀 바보같이 우는 게.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 사진 네 장하고 동영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진이 이제 제 와이프하고 그 상간남 그러니까 간통한 애들 상간남이라고 하거든요. 여느 날과 다를 게 없던 평범한 저녁.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도착했다. 다름 아닌 아내의 성관계 동영상이었다. 메시지를 보낸 이는 동영상 속 그 남자였다. 모르고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허락도 안 했는데 모르고 찍었는데 나중에 알고 난 다음에 지우라고 했는데 이제 안 지운 거죠. 그다음 헤어지니까 복수하고 싶었던 거죠. 그렇게 고통을 주고 싶었던 거죠. 와이프한테든 저한테든 뭐 그런 식으로 하시고 싶었나 봐요. 동영상 속 남자는 이별을 통보한 아내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남편인 윤주호 씨에게 영상을 보낸 것이다. 결국 그는 아내와 이혼을 선택했다. 가정도 자신의 삶도 만신창이가 되고 말았다. 이 우리나라는 뭐 여자만 고통스럽다 남자는 아무렇지 않다 뭐 그런 식으로 되니까 예 이렇게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근데 보낸 게 너무너무 괘씸하죠. 저한테는 너무 고통스럽고 가정이 파괴된 거니까 제 인생도 그렇고. 그는 그 남자를 용서할 수 없었다.
결국 이혼한 아내와 함께 동영상을 보낸 그 남자를 고소했다.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따르면 카메라나 통신 매체를 이용해서 촬영을 하면 특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의사에 반해서 촬영을 하게 되면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에 반하지 않게 촬영을 했는데 유포를 하면 또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범죄로 이제 지금 고소를 한 상태고요. 성폭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대방 몰래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거나 촬영 당시 동의를 했어도 이를 허락받지 않고 유포하면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거의 벌금이에요. 지금 벌금 받을 지금 재판 중인데 우리나라가 좀 관대한 법원에서 관대해요. 사랑의 어떤 그런 것도 관대한 느낌이 좀 있어요. 분명히 나쁜 건데. 그래서 벌금 내지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사실은 동기를 참작해주는 거죠. 사랑하지 않았냐. 실제로 유포자는 지금도 아무 제재 없이 생활하고 있다. 한 3개월은 떠올랐어요. 눈만 감으면 떠오르고 눈만 감으면 떠오르고 갖고 병원 가서도 수면제 계속 먹고 그 사진하고 동영상을 안 봤으면은 아마 바람은 폈었어도 이혼은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한 여성단체의 발표에 따르면 사이버 성폭력 상담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 가운데 동영상 유포에 대한 협박 사례가 절반이 넘는다. 신상 정보가 노출된 채 유포 중인 보복성 포르노는 생각보다 많았다. 한때 사랑했던 상대에 대해 왜 이토록 치졸하고도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일까? 복수의 완성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 음란한 동영상을 즐기는 여성 인구보다는 남성 인구가 현저히 많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이제 보이지 않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 의하여 이런 종류의 음란물들이 유통될 것이다 라는 점을 알기 때문에 여성을 타겟으로 삼아가지고 결국은 동영상을 올리는 거죠. 대부분의 피해 여성들은 신원이 노출될까 봐 차마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못한다. 더구나 한 번 올라온 동영상은 보는 사람들에 의해 삽시간에 퍼지기 때문에 이를 전문적으로 삭제해주는 업체도 등장했다. 보통 그냥 일반 이 가정의 그 부부 사이에도 이제 찍어놨던 게 이제 유포가 돼서 삭제해달라는 케이스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핸드폰 분실, 해킹, 그리고 이제 그 리벤지를 통해서 이제 유포가 된 케이스 이제 네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그 중에서 리벤지가 한 20% 정도가 되는 건데 1년에 저희가 한 150건 정도, 200건 정도. 네, 그 사이 정도 보시면 돼요. 네. 복수 포르노 로만 그 정도. 네. 파일 공유 사이트마다 같은 동영상이 서로 다른 이름으로 퍼져 있는 경우도 많다. 피해 여성의 영상을 하나하나 대조한 다음 삭제 요청을 하기 때문에 완전히 삭제하기까지는 반년 가까운 시간이 걸린다. 최근 들어 이 업체 상담 건수의 절반 이상이 10대 청소년들이다. 자신도 모르게 유출된 동영상까지 합하면 연간 10만 건에 이른다. 그래서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삭제를 의뢰하는 친구들은 그나마 자기가 이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찾는 친구들이고 저희한테 연락도 하지 않고 그냥 모르고 있다가 그냥 무차별적으로 친구들한테 당하고 모든 기록물들이 온라인에 떠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는 친구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뭐 자살. 바깥에 나가면은 저 길에 다니는 저 많은 사람들이 다 이거를 읽었을 거고 보았을 거고 그러니까 저 많은 사람들이 다 나를 알아볼 거고 나에 대해서 다 비난을 할 거고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거든요. 결국은 불특정 다수 모두가 나의 적이 되어버립니다. 심한 불안증도 가지게 되고요. 우울증도 가지게 되고요. 심지어는 이 불안이나 우울이 극단으로 가게 되면서 자살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고요. 유진 씨는 1년 전 자신의 동영상이 유포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런 동영상이 그게 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파일 공유 사이트인데 거기에 떠 있다고 연락이 와서 빨리 삭제하라고. 검색을 해보시니까 맞는 거예요. 그게. 죽고 싶었어요. 그거 보고. 전 남편과 촬영했던 성관계 동영상이었다.
두 사람만 아는 결혼 생활의 흔적이 전 남편 사망 한 달 후쯤 제3자에 의해 유포된 것이다. 파일 제목에 그녀의 직업과 사는 곳까지 공개돼 있었다. 처음에 그 1년 전에 동영상 돌았을 때도 남편은요 모자이크 처리로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일부러 저한테 앙심 품고서 그렇게 퍼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분은 모자이크가 돼 있는. 네, 남편은 모자이크가 돼 있고 저는 완전 다 나오게끔. 결국 최초 유포자를 찾지 못했던 그녀는 당시 임시방편으로 각 사이트마다 삭제 요청을 했었다. 1년이 지난 지금 그녀의 동영상은 모두 사라졌을까? 전문업체의 도움을 받아 검색해보니 삭제되긴커녕 해외 사이트까지 널리 퍼져 있었다. 영상이 국내 쪽은 좀 많이 확산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예. 지금 38개의 사이트인데 그 부분에 거의 다 이제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 해외 사이트는 그 해외 법에 적용받아서 이제 그거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걸 요청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그 동영상에 대한 그 사진에 대한 IP를 차단을 하는 거예요. 차단을 해서 그게 보이지 않게끔 그걸 우리나라에서만 보이지 않게끔 막아놓는 거죠. 거기까지가 현재로서는 거기까지가 최선책이죠. 네. 생각보다 많이 심각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저한테 저번에 말씀하셨을 때도 그때 그 작년 거는 다 지우신 걸로 알고 계셨었잖아요. 네, 거의 다. 1년 전의 악몽이 다시 시작됐다. 그녀는 얼마 전 직장도 그만두었다. 이미 사는 지역에 소문이 퍼져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도 사실상 힘든 상황. 저는 진짜 그런 일로 인해서 지금 완전 인생이 다 망가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혼자도 아니고 아기 키우는 입장에서 나중에 진짜 아기가 커가지고 아기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다가. 근데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너무 막막해요. 보복성 포르노 피해자들이 이 굴레를 벗어날 방법은 없는 것일까? 보복성 포르노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일본에서 보복성 포르노를 사회적인 관심사로 만든 사건이 발생했다. 2013년 10월, 당시 18살이었던 한 여학생이 거리 한복판에서 무참히 살해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살인범은 한때 그녀와 사귀었던 남자친구였다. 東京三鷹市で 18歳の女子高校生が 刃物で刺されて死亡した事件で逮捕された男が 待ち伏せして殺すつもりで刺したと供述していることが分かりました。 남자는 이별을 원했던 여학생을 1년 동안이나 스토킹했다. 당시 여학생의 집안에 숨어있던 범인은 학교에서 돌아오는 그녀를 집 바로 앞에서 살해했다. 평소 그녀의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며 협박을 일삼았던 그는 살인을 저지른 직후 희생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성인 사이트에 올렸음을 인정했다. 죽은 다음에도 고인의 명예를 더럽힌 범인은 법정에서 22년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사건 직후 보복성 포르노에 시달리던 청소년들의 호소가 빗발쳤고 일본 전역에서는 보복성 포르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単なる女性に対する名誉侵害とか、わいせつな写真をばらまくとかいう問題ではなくて、性暴力っていうね、その観点からこういう問題を見ていく必要があるということで、女性のそういう姿を男性の目にさらすということですよね。だからまさに性暴力だと、それは。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은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해 특명위원회까지 설치했다. 그리고 마침내 작년 11월 보복성 포르노를 유포한 이들을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사생활 성적 동영상 피해 방지법을 만들었다. 아니야, 場合によってはですね、侮辱罪とか、いろんな法律があるんですけども、現在 取り締まるためにあるいろんな法律に引っかからないで結局流すケースがいっぱいあるわけですよ。
ですからそこを埋めようということで、この委員会を立ち上げて、そして新しい法律を作ったんです。相手の了解なしにですね、相手との、まあ、いわば付き合ってた時の相手からすれば恥ずかしい写真をですね、わいせつに当たらないけども恥ずかしい写真を、それを不特定多数の者に要するにこれを流す、ばらまく、 그 이후 보복성 포르노의 피해자 신고는 물론 가해자의 처벌이 가능해졌다. 특히 자신의 영상물을 신속하게 삭제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これが女性を守っていこうという視点からどういうふうに変わったかというと、まずは削除の期間が短くなったということ。もう一個は 卑猥な画像でなくても女性が嫌がるような画像であれば対応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撮った段階では合意してたとしても、載せる段階で合意してないのであればそれは違法ですよというようなこと。いろんな面で女性を守る視点っていうのが広がっていったわけなんですよね。 우리나라의 경우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한 가해자의 대부분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다. 전문가들은 복수를 막을 강력한 처벌 규정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우리나라는 복수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 어떤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는 거에 의미를 두기 때문에 어떤 의도로 유포했냐에 그런 것 불문하고 3년 이내 징역을 매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 같은 경우는 만약에 복수폰을 유포했다면 중형을 받을 수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입법 내로서는 조금 힘든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보복 포르노에 대한 입법은 분명히 이루어질 필요는 있어요. 예, 과연 그 입법이 처벌도 처벌이지만 사람들한테 그 여자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에 대한 그러한 그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입법의 그런 근본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한다고 보죠. 보복성 포르노의 직접적인 가해자는 영상을 최초로 유포한 사람이지만 이런 동영상을 단순히 호기심이나 재미로 공유하고 퍼뜨리는 일부 남성들 역시 제2, 제3의 가해자가 아닐까요? 만약 피해자가 자신의 딸이거나 여동생이었다면 그런 영상물을 보면서 즐기고 웃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영상에서 나오는 여성에게는 사생활이 문란하다며 마녀 사냥을 하고 남성은 능력자라며 축혀 세우는 이중적인 잣대부터 반성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전문가들은 보복성 포르노에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영상 자체를 찍지 말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인터넷에 유포하지 않더라도 해킹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대가 몰래 촬영했다면 어떨까요? 보복성 포르노 못지않게 여성들이 무차별적으로 당하는 몰래 카메라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해수욕장의 개장으로 사람들이 북적이는 바닷가. 이맘때 바빠진 이들은 바로 몰래카메라 단속 경찰들이다. 여름만 되면 더욱 기승을 부리는 몰카범들 때문이다. 보통 한 달에 가지고 한 그래도 한 오늘도 한 다섯 건에서 한 열 건 정도는 단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남자 혼자서 이래 영혼 사람들이나 끄는 사람들 보면 여자들 이래 비키니 입고 이래 선텐하고 이래 누워 있는 사람들 주변으로 해서 주위를 돌면서 동영상 촬영하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엊그저께도 한 명 근거를 내가 112 신고돼가지고 그거는 피해자가 그걸 그 사람이 영상 촬영하는 거를 피해자가 알아챈 거예요. 최근 들어 몰래카메라 촬영은 더욱 빈번해지고 있다. 경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전체 성폭력 사건 가운데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가 큰 폭으로 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몰카 피해를 입었다는 여성들이 PD 수첩을 찾아왔다. 다른 곳도 아닌 직장에서 당한 일이라 그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어느 날 화장실을 갔는데 이렇게 당연히 그냥 이렇게 딱 보이는 시선 대각선 두 개 이렇게 안 보이던 뭔가 이렇게 천장이 약간 부서진 느낌 그런 게 있길래 그냥 뭐지 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그냥 쑥 둘러보다가. 너무 이렇게 기분 나쁜 위치에 구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화장실 위쪽에 뚫려 있던 구멍이 그날따라 눈에 띄었다. 설마 하는 마음에 여직원들이 나서서 직접 천장을 뜯어냈다. 구멍 뚫린 판 너머에는 그때까지도 동영상이 촬영되고 있던 휴대폰이 발견됐다. 직접 저희가 뜯어가지고 확인을 했더니 이렇게 휴대폰이 설치가 돼 있고 배터리 충전하기 위해서 위에 콘센트까지 다 아예 꽂혀서 동작 감지하는 앱을 설치를 해가지고 누군가 그 화장실 칸 안에 들어왔을 때만 찍히는 거다. 여직원들은 몰래 카메라를 의심하고 즉시 경찰서에 신고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담당 형사 역시 그 대담한 수법에 놀랐다고 했다. 여기 지금 백보다 이렇게 구멍이 마냥 작은 거예요. 네. 볼펜 하나 정도 들어갈 정도.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그렇게 설치를 해놔가지고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약 한 1개월 정도 녹화를 한 것 같습니다. 양은 동영상으로 보면 한 50편 정도, 사진으로는 한 25편 정도. 처음엔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그런데 그걸 보자마자 여기 왜 이거를 어떻게 찾았지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손이며 뭐 이렇게 되게 떨면서 뭔가 되게 긴장된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범인은 가까이에 있었다. 회사 동료이자 상사였던 사람이 카메라를 설치한 장본인이었다. 밤 늦게 여직원들이 다 퇴근하고 사무실에 아무도 없을 때 설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얘기로는 뭐 그런 프로그램 그런 그러니까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뭐 쾌락을 느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피해자들은 소름이 끼칠 정도로 충격에 휩싸였다고 했다. 되게 잘 챙겨주셨어요. 아파트 생각했었던 적 있었어요. 직원분들한테 다 잘해주셨어가지고 전혀 상상을 못했던 그런 상황. 너무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정신과 치료도 지금 계속 받고 있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수면장애도 너무 심하고. 사건 이후 퇴사를 했다는 피의자에게 연락을 취했다. 한 집안의 평범한 가장이었던 그는 왜 여직원들의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것일까? 취재를 사실 하고 있거든요. PD 수첩임을 밝히자 그는 말을 아꼈다.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는 것이다. 이후 그와 다시 통화를 시도했다. 제가 그 11월 달에 예.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한번 당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수초 차이로 그냥 살았어요. 네. 그리고 나서 좀 우울증이 좀 심하게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저희가 뭐 전과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미쳤었나 봐요. 제가 일단은 그 사건 자체에 대한 거는 제가 정말 이유치고 있고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고 피해 보상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싶은데 꼭 벌 받았으면 좋겠어요. 좀 그렇게 숨방망이 같은 처벌 말고 진짜 제대로 된 처벌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충동적인 범죄라고 하기에는 피의자가 설치한 몰래 카메라는 계획적이고 치밀했다. 이후 여직원들은 화장실에 조금이라도 틈이 보이는 곳은 모두 막아버렸다. 또 어디에선가 자신을 촬영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회사 측의 미온적인 대응에도 큰 상처를 입었다고 했다. 결국 피해자들 대부분은 퇴사를 결심했다. 그 사건이 있을 직후에도 막 뭐 차라리 성추행을 하지 막 그런 말을 하시고 좀 전혀 저희 걱정 하나도 안 하시고 뭐 니네 일은 니네 일이고 나는 지금 회사 손실도 너무 커서 니네 생각할 수 있는 입장 아니라고. 또 하나의 문제는 피해자들의 영상과 사진이 유포될 가능성이다.
뭐 유포될 가능성은 없잖아 있는데 아직까지는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 안 됐을 거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수사 중에 있습니다. 몰래 카메라의 안전지대는 과연 있을까? 자신의 집에서 몰카 피해를 당했다는 여성을 만났다. 이쪽이었고요. 네. 이쪽에 테이프 부착이 되어 있어서 USB형 몰래 카메라가 저쪽에 부착이 되어 있었고. 어느 날 아침 복도 쪽 창틀 위에서 낯선 물건을 발견한 것이다. 뚜껑이 열려서 보니까 USB여서 제 컴퓨터에 연결을 해서 보니까 거기에 이제 폴더에 방송들이 이렇게 쫘르르 나온 거였어요. 네. 어떤 영상들이 나온 건가요? 제 방 촬영한. 본인이 찍히셨어요? 네, 저도 나오고. 옷 갈아입고 그런 것도 다 나왔으니까. 그리고 얼굴 보면은 다 좋은 거 알죠? 되게 잘 나와. 경찰에 신고는 했지만 결국 범인을 잡지도 못한 채 사건이 종결됐다. 무엇보다 자신의 사진이나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진 않았을까 걱정스럽다고 했다. 이런 거에 있어서 별로 큰 문제라고들 생각을 안 해요. 별로 심각하게들 생각을 안 하니까 막 화가 나는 피해자가 유난 떠는 사람이 되는 거야. 내가 특별해서 혹은 내가 정말 재수가 없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얼마든지 몰래 이루어지는 거고 저 모르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몰래카메라 탐지를 의뢰하는 경우도 많다. 전문 장비를 동원해 몰래카메라를 찾아주는 이 업체의 경우 최근 2년 사이 몰카 탐지 의뢰가 50%나 증가했다. 원래 몰카는 발견되면 그 자리에서 폐기를 하는데 이게 어디 꽂혀 있었던? 예, 액자에 이제 그림이 있는데 이제 그림에 이제 사람 이제 눈에다가 구멍을 내서 이렇게 설치를 해둔 거죠. 액자는 가로 세로 한 50cm 되는데 이 끝에 전기 코드 연결해 놓으면은 계속 촬영이 된다 보셔야 돼요. 이거는요. 현장 그때 그 당시에 이거 기억하기로는 이제 한풍기 안에서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이거는 대학교 기숙사에서 나온 겁니다. 대학교 기숙사. 예, 지방에. 수신기를 통하면 외부에서도 실시간 영상을 확인하면서 그때그때 촬영이 가능한 카메라도 있었다. 여성 혼자 사시는 분들? 네, 그런 경우 한 80% 정도 여성 혼자 사시는 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제 대학생들이 한 30%. 그런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한 60% 직장인들이고 이제 가정 이제 주부들 이제 나이가 한 50대 되는 분들 그런 분들 한 10% 정도 고객이 보시겠어요. 최근 몰래 카메라도 점점 진화하고 있다. 예전에 몰카들은 이제 좀 크기가 크다 보셔야죠. 이제 엄지 손가락만 정도 보시면 되는데 요즘 몰카들은 거의 우리가 한 0.3mm 그런 거고 예전에는 이제 유선 방식이었죠. 어떤 전기선에 연결하는 방식인데 요즘 무선이나 위장형 이제 그런 몰카들이 아주 많다고 보시면. 실제 크기는 작아지고 성능은 더 좋아진 초소형 카메라는 방송 통신 장비로 정상 판매되고 있다. 크기가 작다 보니 그 종류도 다양해졌다. 일상생활에 쓰이는 물건에 초소형 카메라를 부착해 나온 제품들이 많은 탓에 일반 사람들은 카메라가 어디 있는지 쉽게 알아챌 수 없을 정도다. 이 제품은 이제 이 앞에 가운데 부분에 이제 렌즈가 보통 가정집에 많이 나가는 제품이에요. 이거는 그 매장에 많이 설치하시려고 나갔던 제품이에요. 내부 방범 CCTV용으로. 네. 방송통신 기자재로 등록돼 판매되는 초소형 카메라의 경우 합법적인 제품이다. 저희 생각과 전혀 다르게 그런 나쁘게 쓰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좋은 의도로 뭐 경찰분들이나 변호사분들, 기자분들 그리고 주로 증거 채집용으로. 네네, 그런 분들이 더 오히려 많았어요. 문제는 이런 초소형 카메라 역시 불법 영상을 촬영하는 데 쓰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최근 유명 의과대학 출신의 수련의가
환자들을 대상으로 몰래 촬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병원에서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이라고 했다. 아니, 저희가 이제 우리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전혀 그런 거 못 느꼈다. 되게 점잖으시고 뭐 저는 문제 없는 분이었다고 지금도 다 기억하고 있어요. 저희 직원들. 전형적인 의사 스타일이었는데 최근에 학부도 나왔고. 하지만 그의 범죄 행각은 화려했다. 2012년부터 공중 화장실, 엘리베이터는 물론이고 병원의 환자, 간호사를 가리지 않고 불법 촬영을 일삼았다.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시킨 혐의도 받고 있는 그는 3년 전에는 같은 혐의로 벌금형까지 받았었다. 피해자가 100여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촬영당한 환자분이 누구신지 혹시 나중에 경찰서 말씀해 주셨죠? 아니 그런 것도 얘기 안 해주셨고요. 경찰도 모르겠죠. 뭐 그분 촬영하신 분도 환자를 알고 촬영하지 않고 그냥 의사기로 촬영했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이제 불특정이라고 이렇게.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벌어지는 몰카 범죄. 가장 큰 문제는 이런 몰카 영상들이 무분별하게 공유된다는 사실이다.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얼마나 많나요? 여기 그 맞은 아주 많던데. 아주 많아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막상 찍히는 사람은 모르고 찍는 사람만 알아서 그 몰래 막 올리고 그러던데. 네, 그냥 뭐 길거리 뭐 노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그냥 일반 포털 사이트 뭐 기사 같은 데서도 되게 자극적인 제목으로 많이 올라오고 가볍게 뭐 동영상 이렇게 북이나 SNS 통해서 빨리 퍼지는 영상들이 되게 많거든요. 특히 뭐 카카오 같은 데는 이제 다른 사이트 이렇게 통해 가지고 볼 수 있는 사이트 되게 많고 많이 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심지어 음란물 사이트에는 별도의 카테고리가 있을 정도로 몰카 동영상이 널리 유포되고 있었다. 몰래 촬영한 장소는 상상을 초월했다. 지하철, 공중 화장실, 탈의실 등 여성들이 사용하는 곳이라면 가리지 않았다. 게다가 몰카 촬영을 마치 무용담처럼 올린 글과 거기에 달린 댓글에는 불법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죄책감은 찾아볼 수 없었다. 기본적으로 인권침해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동의하지 않았는데 촬영하고 그런 걸 마찬가지로 본인의 동의 없이 퍼뜨리고. 무섭죠. 내 언제 내 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이 이렇게 유포되고 있다고 다른 사람들이 다 그걸 보고 즐긴다고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기분 나쁘고. 이미 많은 여성들이 몰카 피해자이거나 또는 자신이 피해자일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러한 몰카를 유통하는 사이트의 회원이 지금 100만 명 이상으로 알려져 있고 조회수도 5만 건 이상에 이른다고 할 정도로 몰카라는 것이 소수의 몇 사람의 피해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여성들 다수의 문제, 또 우리의 일상과 굉장히 직결되어 있는 우리 일상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왜 몰래 카메라를 찍고 공유하는 것일까? 한때 몰카 촬영을 시도했다가 처벌받은 적이 있다는 한 남성. 그의 행동 역시 몰카 사이트에서 비롯됐다. 다 자랑스럽게 나는 이렇게 찍었다 올려요, 그런 거를. 그래서 그런 거에서 제가 그런 수법들을 아, 이렇게도 하는구나. 이제 누가 찍어서 올린 사진을 보면서 아, 저 괜찮다, 저기 성적으로 흥분이 된다. 거기서 더 나아가가지고 나도 해보고 싶다. 결국 사이트에서 보던 대로 촬영을 시도했던 그는 현장에서 붙잡혔다. 많이 후회됐죠. 굉장히 후회됐죠. 만약에 그러면은 이거는 제가 처음 딱 시도했는데 그때 들키지 않으셨으면 계속 시도를 했겠죠. 예, 저도 참 지금 생각해도 참 한심한 짓인데 만약에 그때 그날 안 들켰다면은 또 다른 장소에서 다른 이제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 시도를 했었겠죠. 오히려 참 감사해요, 그런 면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유포되는 몰카 영상들. 몰카를 찍고 즐기는 그릇된 문화가 기본적인 인간의 죄의식마저 마비시켰다. 몰카를 즐기는 것이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길 정도에 이르기도 한다.
처음에는 재미로 시작하겠지만 문제는 중독성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담배를 처음에 그냥 호기심으로 시작했다가 담배를 끊을 수 없는 것처럼 지금 이런 종류의 이제 행위들도 처음에는 재미로 시작하지만 유통부조가 있고 인터넷에 이런 것들을 서로 막 올리면서 공유하고 뭐 칭찬도 해주고 막 이러면서 이제 점점점 상승하는 이런 어떤 욕구의 상태가 되면 어느 날 갑자기 끊기는 일단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이런 불법 영상물들은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퍼져 있지만 현재까지 삭제를 강제할 법은 없다. 최근 웹사이트에서도 자정 노력을 보이고 있지만 워낙 방대한 양이다 보니 효과는 미미하다. 저희도 이제 사회 기업 자체가 사회적 책무가 있고 도덕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 요청이 오시면 즉각적으로 삭제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모니터링 요원이라고 해도 다운 받아서 그 실질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작업이 있는데 그 물리적 시간 자체가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걸 모두 검열한다는 것 자체는 불가능하거든요. 그 개인이 악의적인 의도로 만약에 온라인상에다가 유포를 시키면 사실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시면 기술적인 조치가 모두 돼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음란물을 심의하는 정부 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역시 현행법상 해당 사이트에 삭제 요청을 하는 정도의 소극적인 규제만 가능하다. 저희 그 보복성 음란물이든 그냥 네네. 음란물이든 저희 위원회는 사후적으로 그 해당 정보가 음란물에 해당할 경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시정 요구를 하게 되는 거 외에는 저희가 미리 이거를 어떻게 미리 우리가 뭐 조치를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얼굴이 유포되거나 그러면 진짜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근데 그런 민원인들이 많이 계신데 네. 저희가 어떻게 나서서 해드릴 방법이 없어요. 유포되지 않아야 돼요. 뭐 사실 법률은 있으나 처분이 별로 없다. 예, 실효성이 별로 없는 법률이다. 다 아는 거죠. 지금은 모두 당사자만 처벌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당사자는 아무도 감시 감독을 안 하는 게 현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가 두려워서 스스로 위화감을 느끼겠어요. 안 하겠어요. 예. 두려울 게 하나도 없는데. 예. 명백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허술한 범방 사이로 여전히 몰래 촬영되고 유통되는 불법 음란물.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그 피해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보복성 포르노와 몰카 피해자는 갈수록 늘어가는 추세인데도 관련법이 따라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동영상 삭제를 요청하더라도 삭제를 강제할 조항이 없다 보니 신속한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일반 음란물과 똑같이 심의 과정을 거쳐 해당 사이트에 삭제 요청을 하기까지 대략 한 달가량이 걸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영상은 이미 퍼질 만큼 퍼진 뒤이기 때문에 완벽한 삭제가 힘듭니다. 또 해당 영상을 올린 당사자를 고소한다 하더라도 대개 가벼운 처벌로 끝나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고를 하고 싶어도 행여 불이익이라도 당할까 봐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더욱 안으로 숨기 마련입니다. 보복성 포르노나 몰카 범죄의 경우 그 무엇보다 피해자 인권과 보호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성적 취향이 아닌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범죄, 성폭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루빨리 법 제정을 포함해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